이제 이곳은 경기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경기대학교 정문이고요. 정문으로 올라오는 곳인데 엄청난 경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굉장히 높은 주상복합과 일직선일 정도로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문 좌측에 있는 캠퍼스 맵인데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크죠? 이게 뭐 캠퍼스 전체 면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크기라고 해요. 네, 실 사용 면적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산에 있고 캠퍼스가 넓어 보여 오래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럼 경기대학교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경기대 같은 경우는 위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졌죠?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광교역에서 올 수도 있고, 또 번화가, 광교 쪽이 워낙 번화가다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아진 그런 대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라면 경기대에서 이제 국립이나 공립대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 있는 걸 보면 경기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죠. 이름을 굉장히 잘 짓지 않았나 싶어요. 국립대, 공립대 느낌이 나게. 지금 보이는 건물은 경기대 컨벤션 센터입니다. 경기대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지로 봤을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웅장한 느낌은 안 나요.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느낌은 나지 않네. 이제 이곳이 랜드마크니까 경기대 로고와 함께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 대학이라고 포토존처럼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렇게 위에 국제교류처가 보입니다. 굉장히 산에 있는데도 더 언덕에 있네. 그리고 지금 캠퍼스 풍경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높고 근처에 뭐가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진리관 그리고 교육관입니다. 건물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또 이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위압감도 있고 이게 살짝 올려다봐야 돼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보이는 건물은 중앙도서관입니다. 밑에 저런 자재들이 쌓여 있는 걸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위에 있고 오래된 모습을 한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되게 작다. 일반적으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규모가 되게 큰데 경기대 중앙도서관은 조금 작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진리관 대학 본부 건물이 있고 이제 대학 본부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엄청나죠? 이제 앞에 광교 신도시도 보이고 이곳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하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두동 같은 경우는 기숙사고요. 이게 날씨 탓인지 건물 디자인 탓인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럽냐. 지금 보이는 건물은 청진관 그리고 옆에는 애경관입니다. 진짜 높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운동장이 보이네요. 운동장이 굉장히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체육 관련 시설이 이렇게 농구 코트도 있고 축구장도 별도로 자리 잡고 있네요. 와, 근데 얼마나 산해지었으면 저기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굉장히 높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광교 씨름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저거는 경기대 건물이 아닌가? 이름이 광교 씨름전용 체육관인 걸 봐서. 근데 캠퍼스가 이렇게 넓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좀 이상하네. 그리고 우측에 저렇게 주차장 부지가 보이는데 저기도 경기대학교 부지입니다. 자, 좀 캠퍼스가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기숙사동은 저렇게 광교 쪽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방학에도 기숙사에 살더라도 여기 대학 본부까지 올라올 일은 거의 없겠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바라본 대학 본부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대학 본부가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대학 본부는 건물의 위용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사가 있다든가 뭐 석조로 이루어졌다든가 한데 경기대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오래된 건물의 대학 본부의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덕문관입니다. 저기 숫자 5가 너덜너덜 떨어지려고 하고 건물이 오래돼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인문 경상대학입니다. 이게 상당한 높이를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건물도 조금은 오래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노천극장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동아리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면 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관리가 안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가 마추픽추를 가보지 않았지만 뭔가 마추픽추가 생각나는 그런 풍경입니다.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런지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네요. 안내도를 좀 갈아야겠다. 스티커가 너덜너덜해졌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이스퀘어입니다.
원래는 학생 식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복합문화공간처럼 사용이 된다고 해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 글씨는 꽤나 오래돼 보인다. 저 조명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와, 여기를 길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네. 오, 거의 뭐 등산 코스가 따로 없는데.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산악협력단입니다. 와, 까마귀가 한 번 울었더니 캠퍼스가 전체가 울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유경관입니다. 그리고 집현관이 있고요. 그리고 광교관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제2공학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경관과 다리로 이어져 있는데 다리 철근 상태가 많이 변색이 되고 지금 그래서 사실 캠퍼스는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아래쪽으로는 거의 다 돌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리서치 센터입니다. 풍경이 어디 시골에 연구단지 이런 느낌이 나요. 가건물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공대실습동 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종합강의동입니다. 각종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여요. 그리고 앞에 실험 실습실이 있는데 많이 오래돼 보이죠? 완전 오르락내리락. 캠퍼스가 그래도 크긴 크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체육시설이 또 있네. 이제 캠퍼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나 보다. 이제 지금 보이는 건물은 교수연구동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학생회관입니다. 이제 타 대학과 달리 학생회관이 가장 본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럼 이제 캠퍼스를 거의 다 돈 것 같은데 이제 위에 컨벤션 센터가 보이는 걸 보니까 하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저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야 하네. 아이고 높다. 이제 위에서 바라본 교수연구동 쪽 풍경인데요. 네, 엄청난 높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컨벤션 센터 뒤쪽에도 강당이 작게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소성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널찍한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아무래도 광교역에서도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또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 이곳에서 많은 버스들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복지관입니다. 뭐 CU, 신한은행, 우체국, 잡카페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옆에 플랜M 학생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펜스 상태나 현수막 상태를 보면은 붙어있는지 꽤나 오래됐는데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호연관입니다. 와, 어떻게 저 건물만 저렇게 동떨어져 있지? 저기서 다른 데 이동하려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리고 저렇게 버스 정류소, 기사님들이 쉬시는 쉼터가 있고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것만 보면 대학가라기보단 어디 산 중턱에 있는 휴게소 그런 데 온 느낌이 나요. 그리고 호연관 쪽에 있는 조형물인데 슬리퍼 어떤 의미려나. 그리고 캠퍼스 안에 저런 조각상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굉장히 낯선 풍경이다, 서울에선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은 예학관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식이 되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곳에 경기대 맛집 카페가 있는 곳이라는데 굉장히 글씨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와, 그리고 정말 캠퍼스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그냥 산 정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 사람도 없고. 우선 경기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고요. 캠퍼스를 요약하면 우선 전국 5위 규모의 캠퍼스 크기라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했을 때 그렇게 넓은지는 잘 와닿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건물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사용 면적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캠퍼스가 넓고 산에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 산에 있는 대학들도 사실 캠퍼스를 다 올라오고 나면 그 이상 오르락내리락 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경기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 안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구간이 꽤나 많아서 수업을 들을 때 이거 장난이 아니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신축 건물은 사실 거의 못 보기는 했습니다. 조금 다른 대학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건물, 그런 신축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조금 연식 있는 건물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건물들은 외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가 조금은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도 뭐 저는 사실 캠퍼스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땅이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장 비싼 건 땅이기 때문에 이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경기대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다른 대학 캠퍼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바!